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주경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제97회 전국체전과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관한 풍성한 이야기들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97회 전국체전 개막부터 폐막까지 그 7회간의 열정을 되돌아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지난 7일 충남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전국 15개 시도 및 해외 동포 선수단과 임원 등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풍어라 행복 충남, 뛰어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가진 이번 전국체전은 관람객과 출연진 모두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운동회로 펼쳐졌는데요. 개막식의 정점인 성화점화는 대한민국 골프의 살아있는 전설 박세리 감독이 마지막 주자로 등장해 최종 점화됐습니다. 충남 일원에서 진행된 전국체전은 47개 종목에 3만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했는데요. 특별히 충남은 핀수영과 카누 등 여러 종목에서 두각을 발휘하며 선전을 펼쳤습니다. 정말 많은 부담도 있었고 정말 많은 긴장도 했지만 그거 이겨내고 이렇게 정상 자리에 오를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동안 오래 연습하면서 진짜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마무리 결실이 좋겠다고 맨날 생각하면서 어제 밤에도 자면서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금메달 딸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좀 힘들게 결승 올라갔어요. 네, 마지막에 제가 원하던 퍼스널 베스트도 세우고 해가지고 금메달을 딸 수 있어서 정말 여태까지 훈련했던 거 다 힘들었던 거 다 잊을 수 있을 만큼 참 기쁩니다. 15년 만에 충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는데요. 체전 경기장을 찾아 경기를 촬영한 뒤 영상을 이벤트 페이지에 게시하는 뛰어라 BJ단과 함께 숨은 그림 찾기나 응원 메시지 전달, SNS 공유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종료된 후인 이번 달 27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 많은 관람객들의 참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폐막식을 통해 그간 이순신 종합경기장 위에 휘날렸던 대회기는 차기 개최지인 충북에 전달되었고 열전을 환하게 밝혔던 성화가 소화되면서 충남에서 열린 전국체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굵은 땀방울을 쏟아낸 많은 선수들은 다양한 기록들을 쏟아내며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이번 전국체전이 참가자들에게는 도전과 성장의 기회로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재미와 스포츠를 즐기는 장이 되며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을 꿈꾸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온 국민의 건강한 문화체전을 우리 충남에서 만나볼 수 있어서 참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의 최종 결과 만나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97회 전국체전의 열정을 이어받은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역시 충청남도 일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경쟁을 펼칠 많은 선수분들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 가운데 충청남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선수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 장애인체육은 지난달 종료된 리우 패럴림픽 대회와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로 숨쉴 틈이 없었습니다. 최선의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 열정을 다하는 선수들 중 충청남도가 주목하는 선수들을 만나봤는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선수는 보치아의 김한수, 최예진 선수입니다. 김한수, 최예진 선수는 리우 패럴림픽 보치아 혼성 페어 종목에서 은메달을 수상해 개최지인 충남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 장애인체전에서의 활약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도 저희가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짧은 기간 남았지만 둘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거를 한수가 또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또 충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뜻깊고요. 예,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또 보치아에서 좀 메달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응원해 주시고 박수로 우리 또 보치아 선수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충청남도가 주목하는 선수는 육상의 김성환 선수입니다. 김성환 선수는 비장애인 육상으로 전국체전과 같은 각종 대회에서 다수의 입상을 통해 실업팀 선수 생활을 해왔는데요. 급격한 시력 저하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장애인 체전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체전 처음 출전하게 됐는데요. 훈련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다치는 것도 일단 우선적인 것 같고요.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보이지 않는 편견을 뛰어넘는 우리 충남의 선수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행복과 희망, 그리고 감동을 선사해 주길 바랍니다.